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긴급한, 시급한, urgent, pressing 이 두 단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그리고 평소에는 거의 호환되거든요. 따라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자세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ressing이라는 것은 즉각적 대응,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 뒤에 문제, 사안, 질문에 해당되는 명사가 오게 되죠. 따라서 pressing이 긴급한, 시급한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될 때면 중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명사 앞에서만 쓰게 됩니다. 뒤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 좀 어색하죠. urgent.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의미를 다져본다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pressing보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급한 거죠. 역시 문제, 사안, 질문 이러한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다급한, 시급한 이것은 시간 개념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pressing과 호환이 되는데요. 어떤 제약 요소, 제한 요소가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조금 배우에 깔립니다. 하지만 일상에선 크게 지장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gain took on a more urgent tone. 그는 다시 한번 좀 더 긴급한, 시급한 그러한 어조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발언할 때 뭔가 그 발언의 어조가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다. 빨리 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여기다 pressing tone. 물론 시급하다, 긴급하다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press가 원래 누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는 목소리어죠. 이런 식으로도 또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urgent가 더 좋습니다. I need his signature. It's urgent. 나는 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말 긴급해요, 시급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urgent하고 딱 끝났잖아요. 뒤에 명사 없죠. 그럼 pressing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sign하면 서명하다. 그런데 명사로 서명하면 signatur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차이 잘 구분해 보시고요. Other patients have more urgent 혹은 pressing medical needs. 다른 환자들은 좀 더 시급한, 긴급한 그러한 의학적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러한 필요 개념에서 보자면 urgent를 쓰나 pressing을 쓰나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의미상 긴급하다, 시급하다, 물론 urgent가 좀 더 긴급하죠. 하지만 pressing도 그에 못지않게 좀 시급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I have some pressing business to attend to. 일단 attend to business입니다. 그럼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pressing 대신에 urgent business to attend to.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리할 시급한, 긴급한 일이 있다. 시급하다는 개념에서는 urgent가 좀 더 시간이 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attend to 한 다음에 명사를 쓰면 그것을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for the organization is money. 그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시급한, 누르는 여기서 누른다고 해도 사실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조직을 꾹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조직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느낌이죠. 그런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시급하다, 긴급하다 뭐 사실 부담이 되죠. 그러한 사안 중에 하나,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약간 번외로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나누겠는데요. I'm pressed for time. 이 경우는 pressing이 아닙니다. 내가 눌리는 거죠. 시간 때문에 눌린다 해서 이때는 pressed가 되는 건데 pressing에서 나오는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방향이 다른 거죠. 어떻게 나를 긴급하게 눌러버리느냐, 내가 눌리느냐, 내가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에 쪼들린다, 시간에 정신없이 살아간다, 시간이 너무 없다 할 때 I'm pressed for tim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ressing, urgent, 긴급한, 시급한 이 두 표현을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죠? 평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마구 써도 되지만 뒤에 명사로 끝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물론 pressing의 누르다란 그 본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firm이란 단어를 나눠 보겠습니다. 명사로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한정 지어보겠습니다. firm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